저는 지금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갔던 캠핑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3박 4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떠나기 전에 헬멧에 사인을 해주었는데요. 살아 돌아오라고 남겼습니다. 친구를 공항까지 배웅하고 호텔로 돌아오니 오후 1시. 제가 오늘 갈 곳은 오노조 캠핑장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 있고요. 텐진역 부근 호텔에 있습니다. 호텔에서 캠핑장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고 가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평일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텐진역 옆에 있는 몬토레라 수루라는 호텔인데요. 원래 유료 주차장인데 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은 무료라면서 저쪽에 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일본에 온 후 처음으로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비가 오고 먹구름이었는데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멋진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오토바이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까 오토바이를 다시 만났는데요. 일본이라고 해서 꼭 정지선을 자치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멀리 편의점 마크가 보여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주차장도 넓고 화장실도 있어서 쉬었다 가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캠핑장에서 먹을 음식들을 간단하게 구입했습니다. 캠핑장에 가까워오자 논밭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일본의 옛날 집들처럼 보여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길은 좁은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망 좋은 느낌의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뭔가 하고 다가갔는데요. 보아하니 댐 같아 보였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우시쿠비 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여기서 좀 더 쉬었다 가고 싶었지만 캠핑장이 우선이라서 일단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차가 하나 지나갈 정도로 더 좁아졌습니다. 고갯길을 넘어서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본 캠핑장에 처음 오는 거였고 저 입구 문이 상당히 근사해서 더 설레었습니다. 언덕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 후 계속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접수받는 관리사무소가 나타났습니다. 직원분이 나왔는데요.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캠핑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캠핑장을 나섰습니다. 일본은 캠핑장은 예약 문화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다른 캠핑장을 찾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앞으로 예약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 와중에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예쁘게 핀 곳이 나타나서 잠시 사진도 찍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아까 보았던 댐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쉬면서 오늘 묵을 호텔을 검색했는데요. 한 남자가 나타나서 가방 속에서 하얀 물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니까 악기였는데 하나둘 조립하더니 갑자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악기도 신기했지만 이런 곳에서 혼자 와서 연주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악기라는 게 실내에서 연주하는 거랑 이런 밖에서 야외에서 연주하는 게 소리도 다르고 느낌도 다른데 그의 모습이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캠핑은 못하고 방금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비에토스라는 곳이고요. 차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저는 해가 어둑어둑해져서 도착했습니다. 스쿠터로 쉬면서 가다 보니까 보통 내비보다 3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무료 주차인 곳으로 호텔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싱글룸이고요. 아고다에서 예약했고 가격은 38,356원이 들었습니다. 저기 아이스백에다가 캠핑장 음식을 싸놨는데요. 그냥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13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두 번째 캠핑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